1년 중 6월에서 8월은 자외선 지수가 특히 높아서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는 게 당연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얼굴의 절반을 덮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일상이 되면서 태양이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를 써도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발라야 하고 또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KF94, KF80 마스크 등은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가졌을 뿐 자외선 차단용은 아닙니다. 마스크의 자외선 차단 효과는 얇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더라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노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자외선 A는 유리창도 뚫고 들어올 만큼 파장이 긴 광선이라 마스크로는 역부족인데요. 따라서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마스크를 쓴 뒤 양산 등으로 이중 차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유분이 많거나 자극이 강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스크 속은 습도가 높고 온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피부 온도가 1도 올라갈수록 피지 분비량은 10%나 늘어나는데 마스크 안쪽은 습도와 온도로 피지 분비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 제품을 고를 때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을 담았다는 의미에 논코모도제닉 처방이 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또 사실 자외선 차단제는 적당량을 자주 덧바르는 게 효과적이지만 마스크 때문에 덧바르기 쉽지 않아 아예 처음부터 SPF 50 PA 트리플 플러스 이상의 높은 차단지수 제품을 되도록 많은 양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마스크와 피부가 밀착되는 부분은 더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마스크는 피부를 압박하고 특히 코 밴딩 부분과 볼 위쪽 부분의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마스크와 접촉하는 부위의 색소 침착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마스크의 마찰로 인해 해당 부위에 바른 자외선 차단제가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피부 손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피부가 밀착되는 부분은 더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주 덧바르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우리 모두 자외선 차단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